네, 오늘은 아들이 알바해서 번돈 천만 원으로 서울의 집샀다의 저자 이원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새 아들 아빠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일입니다. 아들에게 전하는 글을 쓰고 있고요. 네. 원래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몸을 움직이는 몸 수련을 했어요. 무술 수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도 약해서, 마음 수련도 했습니다. 명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을 단련한 다음에 인생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생 수련을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 수련 중에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들에게도 알려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들이 알바해서 번돈 천만 원으로 서울에 집 샀다. 이 책을 내게 된 겁니다. 네. 아, 근데 그 아들이 집을 산게더 약간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작가님도 꽤 성공을 아. 많이 하셨는데 책 제목에서 아들이 집 샀다는 걸 강조하신 걸 보면은 예.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를 아들에게 전하는 글을 몸 수련, 마음 수련, 인생 수련 이거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글을 쓰다가 이거 책을 발간하려고 저기 책 전문 기획자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원고를 이만큼 써가지고 3분의 2 정도 써가지고 가가지고 몸수련, 마음수련, 인생수련 밑에 부록으로 이것만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부록으로 제가 그래서 아빠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경매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아들에게 알려준 것도 잠깐 몇줄 넣었는데 그 기획자 대표님이 이걸 글을 차례를 쫙 보시더니 이 마지막 부록만 책을 넣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부록이고 이게 본 건데요 그랬더니 처음 책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잘 팔리면 나머지 책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잘 사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작가님이 다시 글쓰기도 편하고 출판사에서도 제휴가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도 거의 그 대표님이 거의 다 지어주신 거라서 말씀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책의 컨셉을 이렇게 잡았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저기 꿈꾸는 자본가 이건복 대표님도 이제 저를 불러주시고 이런 어떤 미치 못할 일들이 생기는 아, 그럼 이 과정들을 사실은 이제 거더라고요. 네. 책으로 쓰는 건또 사실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책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에게 전하는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책을 쓰게 됐는데 이제 경매 얘기를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을 해서 우리 첫째, 둘째가 알바해서 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하나 건씩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그때 알려줘서 이제 자기들이 실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받고 세까지 냈는데 그 내용을 군대 갔다 오기 전에 한 거라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하면 체계적으로 한번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막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막내도 나중에라도 이걸 책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더 쉽게 써가지고 잘 읽히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근데 그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제 예. 예. 42살에 이제 땡전 한푼 없이 경매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수련하는 공부를 하려고 이제 그 절에 들어갔었어요. 스승님이 스님이셨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다 했다. 아,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나가서 인생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하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은 없었어요. 그때까지 돈 벌려고 한게 아니니까 그냥 생활비 정도만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때가 저희가 경기도 연천에서 보증금 한 200에 20만 원 정도의 그 조그만 연립 같은 주택에 살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돈도 없었지만 다행히 이제 빚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수련을 평생 했으니까 그 수련 서울에 있는 수련장에 그 원장으로 와서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제안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거기서 이제 원장으로 이제 월급 원장이죠. 거기서 하면서 수련 생활비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종잣돈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땡전 한 푼 없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련원 원장직을 통해서 이제 자본금을 모으신 거군요. 그렇죠. 네, 자본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책에도 잘 안 됐다고. 네. 제가 네. 수련은 잘하고 가리키는 것도 나름대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 돈 버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뭐 책의 결과를 보면은 네네. 8년간 21억 이라는 네. 자산을 모으셨더라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뭐 거의 3억 정도의 금액인 거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3억 정도가 어떤 거예요? 매년 3억씩 모은 거잖아요. 아, 아,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매년 3억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42살 때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하고 50세 조금 이제 그 쉰다고 그만뒀거든요. 네. 지금 53인데 3년 전에. 아무튼 그 8년간 쭉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원장하고 명상센터하고 하면서 돈을 모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조금 모이면 바로 투자하고 제가 인천에 500만원짜리로 그 500만원 투자해서 빌라 사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7년, 8년 됐을 때 산 것들이 그때 이제 부동산이 확 올라가면서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자산이 21억이 된 상황이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게 8년간 21억 되는 게 가능한 거는 부동산 경매가 가장 제일 좋은 장점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낙찰가의 거의 80%는 평균적으로 네.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가능한 거고 제가 세 개의 물건을 낙찰받을 때 총 금액이 이제 8억 5천만 원 낙찰받은 금액이 근데 그 중에 제 돈은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빌린 돈이 6억 8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 자본 대비 대출 부채의 비율은 20대 80 제 자본은 20%, 부채는 80%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총 금액이 19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억 5천만 원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제 돈은 1억 7천만 원에서 12억 7천만 원까지 올랐고 부채는 그대로 6억 8천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11억 원을 시간이 벌어다 준 거죠. 오, 시간이 벌어졌다. 그렇죠. 네. 그렇죠. 시간이. 제가 관리는 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안 좋은 집들은 물 샌다고 그래서 가서 보고 뭐 이거 그 저기 가끔 월세 안 내는 상황들이 생기면 네.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 소송도 한두 번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이 갔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자본과 부채 비율이 65대 35%로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채 비율이 80이었고 네. 제가 자본 비율이 20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래서, 시간의 힘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순전히 11억 원을 시간한테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42살 네. 이전에는 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제 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 경험을 하시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핵심이 자본 노동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본 노동. 자본 노동. 왜냐하면 이건 대충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네. 책 쓰면서 네. 우리는 육체 노동 하잖아요. 네. 원래 1차 산업에도 육체 노동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노동, 지식 노동 이런 거를 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정말 값지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고 노동을 해서 버는 수익으로 우리는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은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상관없고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많이 늘었는데 네. 돈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걸 자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겠죠. 이 노동을 할 때 이 자본 노동할 때 가장 좋은 기술이 부채를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빚을 친구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이 자본노동을 할 때 지식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금융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 자본노동을 한다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도 그걸 자본으로 가지고 부채를 같이 친구처럼 얹혀서 내가 노동을 계속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주식을 뭐 이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익 소득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을 꼭 하면 충분히 8년 만에 21억 자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아, 그게 네. 솔직히 누구나 네.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 들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교육을 이제 네. 경매 교육을 해서 그나마 저 나중에는 자본 그 저기 투자금을 많이 모았거든요. 네. 근데 교육을 제가 낙찰자들이 한 300명 정도 낙찰을 받게 해드렸고 네. 그분들이 한 건만 하는 게 아니 두세 건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배우시는 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배우고?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도 이제 그 안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 아들 키울 때도 밥 차려놓고 밥 먹어. 안 먹으면 못 먹는 거고. 입으로 떠넘겨도 다시 뱉으면 못 먹는 거니까. 예. 누구나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예 가능이고 불가능이고 생각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부를 급격히 늘리신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냥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생각 바꾸기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저는. 네. 네. 그럼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매 교육을 하면서 낙찰 받으신 분들 네. 이 대부분 낙찰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벌어. 근데 돈을 버니까 네.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더 벌 수 있는데 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돈이면 그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런 물건을 투자해서 낙찰받고 굴리면 그걸 운용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투자 대비 수익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반지하에 썩은 빌라를 사서 놔두면 5년 10년 지나서 수익이 극대화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이고 직접 가서 그걸 물건을 보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본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투자 정도 해서 부동산 경매해가지고 이런 물건 받으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잘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원래 생각했던 그런 물건을 이제 제시하거나 본인이 차가우면 그런 물건을 하는 거죠. 이거는 수익이 덜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긴 벌죠. 네. 많이는 못 버는 거죠. 결국에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내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한테 경매를 배웠으면 기존에 살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식을 받아서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한테 경매를 배워서 본인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에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해서 원래 자기 생각대로 조금 보태서 간다 이러면 돈을 못 벌진 않아요. 네. 벌긴 버는데 많이는 못 번다. 이런 생각.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생각을 아예 많이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교육생들이 이제 그 갖고 싶어 하지 않은 네. 그 물건. 예. 하지만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돈이 되는 물건. 그렇죠. 그 뭐 어떤 물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지하 물건, 반지하 물건으로 시작했고, 적은 돈으로 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책에도 얘기했고 제가 샀던 그런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다시 무산돼서 그것이 가격이 훅 떨어져가지고 네. 나온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그런 지하 물건의 그 권리 분석이 이것저것 붙어있는 네. 이런 물건들이었죠.
아, 그거 얼마나 싹 가격이 내려갔던 거예요, 그 물건은? 그 물건은 감정가는 9,500만 원짜리였거든요. 네. 네. 서울의 반지하 빌라? 맞아요. 예, 예, 예. 서울에. 청파동이었어요. 네. 서울역 뒤에 바로. 그러니까 감정가는 9,500인데 제가 그게 4,800 아마 60만 원인가 아마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거의 반값. 예, 예. 떨어졌네요. 반값.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단독 입찰로 19,000원 더 주고 네. 이제 낙찰을 받은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었던 시절 그 대출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최대 93%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80% 정도는 아마 그 한 연리 4% 정도 3.6%였나 그랬던 것 같고 그 저기 나머지 10% 13%는 한 7, 8%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증금 받아서 바로 갚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결과적으로 제 돈이 들어갔던 건 이제 한 730만 원 정도. 아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물건이 네네. 위반 건축물로 되어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또 이제 대학령 있는 임차인. 예. 대학령 있는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네. 이거를 좀 들어가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그 대학령 임차인이 아마 3,50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학력 임차인을 공부하다 보면 소액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이것까지 연결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소액 임차인이어서 그때 최우선 변제금이 2천만 원을 법원에서 바로 받는 거였죠. 네. 그리고 나서 배당순위가 있었어요. 그 배당순위를 정확히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나머지 금액도 받아 나가는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단독 이찰을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한 번도 이찰이 됐다. 네. 그럼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격 설정은 네. 제가 항상 하지만 그 시세 조사를 해보고 그 시세 조사를 한 후에 그럼 나는 얼마 먹어야 되지? 네. 이 생각을 나한테 물어봐요. 네. 네. 남들이 얼마 쓸까? 이 생각은 처음에 하다가 아~ 초반에 몇 번 떨어졌고 네. 그 남들이 얼마 쓸까 생각하다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쓰잖아요. 그러면 높게 쓰니까 이등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기분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패차라도 기분이 안 좋고 낙찰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한테 중심을 둬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좋다. 나는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진짜로 저는 1억 정도 받거든요 그때. 그럼 1억 정도면 다른 건 얼마 정도 먹으면 내가 만족할 금액을 쓸 수 있지? 네. 나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만 차이가 나면 나는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러면 원래 1억으로 봤으니까 7천만 원을 제가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7천만 원을 못 쓰고 제가 쓸 수 있는 돈 제가 그때 1천만 원이 덜 됐었던 것 같아요. 자본금이.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아무리 봐도 내가 가보니까 나도 못 사겠더라고요. 네.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네. 제 유튜브에 보내놨거든요. 네, 네. 혹시 보셨어요? 아니 보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 자료화면도 갖고 왔는데 네. 한번 보세요. 근데 그 깊이 들어가거든요. 네. 반지하는 보통 창이 반은 나와 있는데 네, 그쵸. 이거는 아예 밑으로 돼 있어요. 아예 지하군요. 완전 지하. 그것도 이렇게 한참 밑으로 들어가야 보이는 거예요. 창문이.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아휴 이거 이런 데도 있네? 그리고 봤는데 네. 그래도 이제 거기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옆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동네 부동산 다 물어봐도 그럼 다 그렇게 빌라가 돼 있대요. 거기서 이렇게 언덕백이라서 그런 빌라밖에 없대 거기 네. 반지하는 지하지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 친구한테도 물어봤더니 걔도 안 산다는 거지. 공부할 때는 산다고 그래놓고 네. 그래서 아, 나 다시 생각해야 되나? 근데 반대로 아까처럼 생각 바꾸기를 했더니 네. 아 걔도 안 세면 아무도 안 사겠구나. 아~ 걔도 공부할 때 진짜 그 잘했거든요. 네, 네. 뭐 이기투합해서 막 이런 거 하잖아. 돈 안 네. 버는 이런 거 사람들이 투자 안 하는 거 낙찰 안 입찰 안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막 그랬는데 걔도 안 산다는데 그럼 나밖에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100원 높이 쓸까 하다가 크게 써서 19,000원 높이 써가지고 네. 농담이지만 네. 그렇게 사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뭐 아직 보유하고 계신가요? 매각을 하셨나요? 매각했어요. 작년, 네. 작년 여름인가 아마 책에 실거래가도 다 네. 올려놨거든요. 얼마를 보셨나요? 3억 7천에 매각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이게 3억 3천을 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그 저기 저거 그 뭐죠? 대출 다 그 자리에서 네. 바로 갚고 네. 그 정도 남아서 이제 양도세 내고 이렇게 소득이 됐죠. 그런 물건을 사서 3억을 벌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정말. 저도 그게 네. 부동산에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그 4억 5천일 때 매매가가 평당 1억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연락이 한번 왔는데 아니 지금은 팔 생각이 없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아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거래가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 정도만 먹어도 많이 받은 거니까 이렇게 좀 싸게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각했죠.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 돈 되는 집을 고르는 네네 그렇죠. 네. 이 돈 되는 집 고르는 방법은 2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투자 상담하거나 경매 교육 받으러 올 때 물어봐요. 얼마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아 제가요 지금 현금은 1,000만 원인데 저기 보험 해약하면은 한 3,00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있는 거 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거 오르면 한 1억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돈 탁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세요? 그건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부하다가 제가 그때 8주 교육이었는데 2주 만에도 낙찰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저 이거 들어갈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기 상담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돈을 저기 계약금 넣고 물론 한 달 후에 대출 받아서 잔금 결제를 하겠지만 일단 그러한 돈을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젊은 친구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네. 집을 사 그래서 월세를 받아 나중에 집값도 올라 솔직히 땅값이 오르는 거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나 돈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 그래. 그렇죠. 아니야 네가 있는 돈 갖고 먼저 알아봐. 살 수 있는 집 많아. 그랬더니 그런 집이 있어? 라는 생각.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런 집이야. 그러면 이런 집을 내가 꼭 사야 돼? 네. 네. 야 아빠는 사고 싶어서 샀냐? 돈이 없으니까 샀지. 그래도 돈이 되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명확히 딱 2천만 원 있으면 그걸 딱 가지고 내가 내일이라도 물건 나오면 당장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면 부동산에 경매로 찾아보면 제가 150만 원으로 저쪽에 시골에 땅 한 1,000평 낙찰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건 안 샀죠. 네. 그래도 물건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다가 저도 이런 대지권을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쉽게 말해서 남들이 안 사는 썩은 빌라 지하 깊은 거 뭐 이런 걸 샀던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돈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준을 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인지 어떻게 알아? 야 이거 그 아들한테도 이제 야 이게 돈 되겠니? 이게 돈 되겠니? 물어보면 본인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야 쟤 달리기 잘하냐 못하냐? 그러면 잘하는 기준 못하는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네. 100m 10초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돈이 된다 안 된다 파악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기준을 안 정해놓고 자꾸 이건 돈이 되고 이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 강남에 있는 저기 뭐야 그 타워팰리스가 30억짜리라 나왔는데 한 번 떨어지니까 26억 두 번 떨어지니까 20억이더라 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사가지고 바로 매각 23억에 매각해도 3억을 버는 건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해 그랬더니 난 못하지 왜 돈이 없잖아.
그럼 그게 돈 되는 물건이냐 열받는 물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물건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되는 물건을 자꾸 그런 쪽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으면 그건 돈 되는 물건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첫 번째 단계 확인한 다음에 내 기준을 딱 잡고 이건 돈 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을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만들려면 제가 아들에게도 너가 지금 독립해서 사는데 신림동에서 원룸 얼마야? 50만 원. 그럼 그런 집은 월세 50만 원 정도 받으면 다른 집, 네가 다른 동네 가서 그런 집을 보면 월세 50만 원 받으면 괜찮겠냐? 아, 괜찮지. 그럼 얼마에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집값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 신림동에서는 5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원룸 아니면 반지하 빌라가 이 정도인데 저쪽 도봉구 저쪽에서는 투룸으로 살 수가 있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저거는 그래도 싼 거네. 생각보다. 그러면 여기 거보다 좀 더 싸게 하고 싸게 했는데 월세가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와 저 집이 더 좋은 거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먼저 잡으라고 책에도 좀 자세하게 써놨고 그 기준을 잡을 때 이제 그 저기 뭐야 주변 환경을 좀 고려해야 되겠죠.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여기 1교시야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일자리, 교통, 시장, 학교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만 보면 주택은 대부분 좋은 곳이라고 보여지니까 요걸 신경 써가지고 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고 저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 참고하면 되고 교통시장 학교는 뭐 네이버 지도만 봐도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투자하는 이제 기준이나 방법을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 전략인 거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리는 물건을 해서 정말 싸게 사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뭐 책이라든지 영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안 된다는 물건들 빌라는 뭐 안 오른다 뭐 이제 썩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어떻게 부동산 상식으로 통하는 지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식들이 사실은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뭐 나름대로의 뭐 논리와 근거와 사례가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작가님한테 배워도 야, 그런 빌라 막상 투자하려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셔가지고 돈을 번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뭐 투자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뒤집어서 돈을 버신 분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이제 돈이 있었으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겠죠. 다행히 저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따져봤어요. 그 빌라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빌라는 처음 사면서부터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뭐하러 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빌라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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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언제 그 집이 마이너스 영원이 돼 영원이 그럼 뭐 한 30년 되면 영원 되거든. 영원이라면 안, 집값을 안 사 안 쳐. 그럼 뭘 사? 땅을 사. 근데 그 빌라가 30년 전에 뭐다? 훨씬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집은 썩었는데 땅값이 올라가서 그 집 원래 샀던 그것보다 엄청 비싸. 빌라 말고 그냥 압구정 아파트, 현대 아파트 보면 알잖아요. 그때 1, 2억 줘도 그 안 사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평당 1억이니까 막 다 썩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논리를 하나씩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얘기하고 그 일부분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야.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쏙 가져다가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물어보면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그 대답은 내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가 나온 상황이 되죠. 그 좀 재밌었던 사례가 이제
집을 파는 가격을 이제 알아볼까 아니고 사는 가격을 이제 알아봐야 된다. 이거 예, 이제 아들이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물건을 제가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경매니까 네, 알려줘서 물건 검색을 해가지고 처음에 가져왔는데 본인은 돈 된다고 하지만 돈이 안 되는 물건이었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캔슬하고 돈 되는 물건 될 것 같아서 시세조사를 시켰죠. 네. 제가 시세조사를 시켰더니 어? 이게 이제 그 자기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이 한 5천만 원 떨어져 있는 거야. 네. 그럼 이거 사면은 5천만 원 버는 거네, 낙찰 받으면. 최저가로 받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좋다고 막 시세조사 해봐.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들이 반지하는 안 팔린다. 네. 반지하는 사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같이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물어보니까 네, 너무 이제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제 안 산다고, 이거 안 팔린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했길래 네가 산다고 알아봐, 산다고. 부동산에 네. 네가 낙찰받을 반지하 빌라가 방 한 칸에 주방 하나 전체 전용이 몇 평인데 그런 반지하 빌라 그쪽 주변에 나와 있는 빌라가 있는지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봐봐. 그랬더니 이제 산다고 알아봤더니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그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얘가 그 내가 낙찰받은 물건을 팔려고 이제 부동산에 물어보면 네, 경매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달가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를 해야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경매 정보만 알려주고 경매로 받아버리면 물론 자기한테 월세나 매매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요원한 거거든요. 낙찰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인기 있는 물건에는 엄청 많이 달려들고 물어보니까 네,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그 사는 가격을 알아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매물이 내 집 아들이 낙찰 받으려고 하는 그 매물이 비슷한 집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요거를 알아보다 보면 그 매물의 양하고 비교해서 내 매물의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그 동네는 그 아들이 사는 그 아들이 낙찰 받으려고 하는 반지하 빌라들이 모든 건물에 다 하나씩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쵸. 예. 근데 매물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팔린 게, 최근에 매매된 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그러면 그 가격이 비슷비슷하겠다. 근데 최근에 팔리지도 않는 상황, 거래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면 그 동네 반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살기 좋은 동네다. 왜 살기 좋은 동네면 이동을 안 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물이 몇 건 정도 나와 있으면 그곳의 가격을 알아보면 비슷하게 얼추 맞겠다. 이렇게 해서 시세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실제로 뭐 내가 사겠다고 했을 때랑 팔겠다고 했을 때 그 시세 차이가 얼마나 났었나요? 보통 시세 차익은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짜리로 보면은 뭐 최하 2천만 원? 뭐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혼자 경매를 공부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감동이었는데 책도 엄청 읽으시고 유튜브 매일 2시간씩 공부하시고 이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죠. 제가 돈도 별로 없었고 생활비 벌어야 되는 일도 하고 거기선 거의 밤 10시까지도 수련을 지도해야 되고 오전 뭐 한 9시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새벽반이 있으면 새벽반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시간이 중간에 짭짤이 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고 중요한 건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책을 빌려보는 거 그 다음에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왕창 사다가 다 보진 않아요. 한꺼번에.
근데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는 책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걸 그냥 다 갖다 놓고 그때그때 꺼내서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팟빵을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보다 먼저 팟빵이 나와서 팟빵을 듣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생활비를 좀 벌고 투자금이 네. 조금 모여질 때마다 저는 교육 제가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네. 투자하는 건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료 세미나 가다가 이제 유료 세미나 가고 유료 강좌 돈 내고 몇십만 원짜리 듣다가 나중에는 몇백만 원짜리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땅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땅 공부? 네. 땅 토지. 네. 아 그러면 이제 책 그렇게 수십 권 읽으시고 네. 유튜브로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 이 과정에서 뭐 어려움 없으셨어요? 어려움 그 지나고 보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어렵다고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네. 안 하면 할 게 없어. 네. 제가 돈을 42살까지 안 벌다가 이제 네. 돈을 좀 벌어서 애들이랑 네. 집도 한 칸 마련하고 애들 하고 싶은 공부 한다 그러면 다행히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다행이지만 한다 그러면 돈도 좀 대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봐야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이고 이거 갖고 서울에 아파트 한 칸 못 마련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저금을 해야 되나? 뭐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이고 10년이면 12억이니까 그 정도면은 좀 괜찮겠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저금을 해야 되나? 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무리 노동을 해가지고 제가 수련 지도를 하고 뭘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자본금과 생활비 마련하고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을 벌면 좋겠다. 한 달에 500만 원이라도. 그러면 500만 원 벌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종잣돈 마련하고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할 때 처음부터 역시 돈을 벌려면 부동산을 해야지 이 생각은 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번다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하면서 사이드로 계속 공부를 했죠. 당연히 돈이 없을 때 공부를 해야 돈이 있을 때 바로 투자하니까 네. 예,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병행한 게 다행히 잘 된 거고 어렵지 않았냐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어려운 것조차도 잘 그나마 방법을 찾았으니까 방법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이라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법은 경매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땅을 사고 싶다 그랬더니 반지하 빌라 대지권 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답을 계속 찾아가서 네. 그나마 다행이었죠. 아, 그러면 왜 경매였어요? 뭐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었어요. 저는 부동산 일단 땅을 사야 된다. 네. 왜냐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부자들은 다 부동산 갖고 땅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역시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땅을 살려니까 돈이 없는 거죠. 땅은 작은 돈으로 팔지 않고 예, 요만큼만 좀 팔아요. 내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돈이. 네, 네. 그렇게 안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부자들만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경매를 보니까 그 부동산을 도매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일해서. 근데 그 도매가구로 사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의 투자금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진짜로 아까처럼 1억짜리를 제가 700만 원에 샀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아 경매가 그 저기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내 자본금이 최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그 중에 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아주 쉽게 말해서 썩은 동네에 있는 썩은 반지하 빌라는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사는구나. 나한테는 너무 딱 경쟁 없이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단지 나하고만 타협을 하면 돼.
그거 물 새면 네가 가서 고치고 세입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네가 가서 다 커버해라 원이랑 그리고 나한테만 얘기하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매가 저한테는 최적이었죠. 어. 그 이제 수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분들도 배출을 한 거잖아요. 예, 예, 예. 어, 경매로 근데 내가 똑같이 가르치고, 예. 똑같이 수업을 듣고, 예. 똑같은 지식을 알려주는데, 예.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지 못해서 바꾸지 못하는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 정립이 안 돼요. 개념 정립이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거를 딱 정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나는 냉장고를 이번 달 말까지 꼭 살 돈을 마련할 거야. 꼭 살 돈을 벌 거야. 라는 거죠. 네. 그러면 냉장고 살 돈만 벌면 되잖아요. 이번 달까지.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난 그냥 돈을 많이 벌 거야. 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벌 건지도 네. 없고 네. 그 돈을 벌어서 뭘 할 건지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행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원래 말을 하면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개념을 못 잡으면 행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냉장고 살 돈 있으면 아예 냉장고보다는 자동차 살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저기에 솔깃해서 저쪽으로 가서 막 하다 보니까 아, 내 수준으로는 자동차 살 돈을 못 벌고 냉장고 살 돈밖에 못 버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수준을 올려야지. 그러면서 저기서 공부를 막 하고 있고 시간은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정말로 그 유튜브나 책이나 정말 성공자들이 많은 얘기를 한 거를 저도 많이 흡수했는데 제가 흡수한 거는 8년에 21억 자산 만드는 것만큼 흡수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된 거고 제가 더 많이 흡수했다면 100억도 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개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근데 돈을 벌면서 제가 나름대로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개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원래 원하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는 제가 원래 이거를 몸수련 마음수련 인생수련 공부하면서 배운 거거든요. 그거를 현실에 써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 상태를 사람들이 본인에게 맞게 네. 재정립해서 개념을 잡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교육을 그렇게 하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낙찰 받고 돈을 버는 과정 중에도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그걸 바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걸 1년, 2년만 가지고 있어도 1, 2억을 버는 건데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화되는 거예요. 그거 네. 그 물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거기에 임차인이나 뭐 이런 주변에 얽히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멘탈이 좀 강하게 자기를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마인드를 바꾸지 못하는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마인드를 바꾸지 못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네.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의식 세계는 요만하고 빙산의 일각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물이 차 있어서 그 밑으로는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은 이만하잖아요. 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습관들 이 습관들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이거든요. 네. 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 때문에 의식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게 생활들이 나의 인생들이 나의 주변 환경들이 바꿔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깊은 의식 속에 있는 그 잠재의식에서 네. 나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은가? 아니면 편안하고 싶은가? 아니면 친구랑 그냥 이게 잘 지내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이 다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깊은 의식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잠재의식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나만 이제 돈을 번 게 아니고 이제 네. 이 지식과 지혜와 노하우를 네. 아들에게 이제 전수를 했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네. 네. 이제 아들에게 경매를 가르쳤다. 사실은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사실 운전 가르치기도 어렵고 네. 경매 또 돈이 달린 문제라서 이게 또 네. 이게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아들한테 경매를 가르쳐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냥 속된 말로 속이 터지죠. 네. 네. 근데 속 터지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표현하진 않죠. 네. 왜냐하면 네. 저를 빗대어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 19에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 저축을 해서 저한테 맡겨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걸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한 걸 딱 보고 제가 솔직히 많이 숙연해졌어요. 내가 20살 때는 저런 정도를 도저히 못했었는데 나는 저렇게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아본 적이 없었는데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속이 터지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잠재우면서 가르쳐줬죠. 그 제가 그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한 이후로 한 3년 후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을 때는 제가 경매에 대한 내용을 굳이 많이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근데 모으고 났으니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건 보는 방법 처음부터 다 설명하진 않았어요. 단계별로 이제 물건을 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좀 찾아봐. 찾아와서 가져오면 다시 찾고 그러면 이 물건을 찾았으면 이제 부동산 전화해서 이렇게 시세조사를 이렇게 해봐. 그러면 가져오면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나마 두세 개, 세네 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입찰했다가 그리고 이제 낙찰 받은 게 저 창동에 있는 저 책에 기재한 그 물건인데 결과적으로는 참 아들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치고 승급한 게 아니라 네네. 얘가 잘 배운 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잘 배운 건지. 근데 지금 물어봐도 얘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아빠 나 1000만 원 올 테니까 다시 좀 한 번만 더 알려줘라. 아니 네 저번에 다 해봤으니까 네가 알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도 한 번만 더 알려주면 요번에는 싹 내가 정리해서 다음번에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요번에는 또 한번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보단 제가 잘 가르친 것보다는 아들이 잘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고마웠죠 뭐. 아들이 세 분이시죠? 예예 예. 세 분인데 이제 뭐 그 관심도가 다 다르다고? 맞아요 그건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경매에 대한 관심도는 원래 첫째는 네.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얘는 돈이 생기면 다 주변에 뭐 사주고 이렇게 쓰는 애예요. 베푸는 아이예요. 네. 네. 근데 둘째는 네. 돈에 대한 관심이 정확해요. 얘는 돈이 있으면 싹 모았다가 쓸 때 쓰고 돈을 항상 가지고 있는 애예요. 네. 막내는 네. 첫째하고 좀 비슷한 경향인데 네. 아직 어리니까 네. 솔직히 잘 모르겠고 첫째, 둘째는 제가 공부할 때 42살이 됐을 때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막내는 초등학생이어서 제가 막내한테는 그 돈 공부에 대한 내용을 뭐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축하는 네. 거 저축을 왜 하냐면 저축을 하는 이유는 돈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 돈나무는 뭐냐면 네가 지금은 아빠가 돈나무야. 네. 아빠한테 돈이 나오잖아. 네. 네. 그쵸. 네. 아빠한테 물 잘 주면 아빠가 돈이 많이 나온다. 아빠를 잘 사랑하고 사랑으로 가까워주면 용돈이 한 푼 더 나온다. 네. 네. 그렇게 되다가 너가 성인이 되면 네가 키운 돈나무, 네가 심은 돈나무에서 돈이 나와서 아빠한테 안 받고 그 나무한테서 받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용돈을 자기가 잘라서 저축하는 거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들이 경매에 대해서 좀 다 각기 다른 느낌이냐면 첫째 아들은 그래도 이제 생활비 벌고 뭐 이렇게 하니 벌어봤으니까 네.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그쵸. 제대하고 나니까 얘가 9천만 원 정도 올랐다 집이 그런 걸 딱 느끼니까 확 달라지더라고. 역시 교육은 경험이에요. 네. 둘째는 어쨌든 지금도 또 돈을 모으고 있고 직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경매를 꾸준히 하고 경매 외에도 얘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 막내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이 책은 이제 막내를 생각하면서 쓰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네. 이제 경매 한번 해봤고 나중에 이거를 교과서처럼만 해도 좀 보고 진행했을 수 있겠다. 네. 근데 네. 막내를 생각할 때 막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책이 나오면 한 장 이렇게 딱 보면 궁금해서 다음 장 보고 다음 장 보고 이렇게 끝나지 않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고치고 네. 또 고치고 그래서 이제 책을 썼더니 특히 젊은 친구들이 책 잘 안 보는데 이 책 너무 재밌다고 네. 이렇게 댓글이 많이 와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무 뿌듯하고 보람되고. 제가 그 작가님 조사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네. 인스타 팔로워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인스타. 거의 10만 명에 가까우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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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이제 42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경매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다가 쉬운 살, 50살에 이제 그만두고 쉬어요. 그때까지는 유튜브를 했어요. 유튜브가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쉬면서 유튜브도 딱 그만두고 이제 1년 동안은 거의 잠만 잤어요. 제가 나중에 병원 가거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몸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아요. 한 하루에 2시간? 많이 잡아야 한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시 원기 회복을 하려고 이렇게 잠을 많이 잤던 것 같고 그리고 2년째 되던 해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당신이 6개월 후에 죽는다면 무슨 일을 할 거냐? 6개월 동안.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나도 생각해봤죠. 근데 아, 나는 원래 아들에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아들한테 전달해서 아들이 나중에 살면서 힘든 때가 꼭 오잖아요, 살면서. 그때 아빠 이야기를 이렇게 들춰보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그거를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6개월 후에 죽는다면 그걸 해야 되지.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아빠 유튜브 3만 명이라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 아빠 유튜버 네, 유튜버 네. 막 그러면서 네. 그걸 봐가지고 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 우리 아들도 좀 관심 갖고 더 잘 읽겠다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시작합니다. 인스타를 시작해서 한번 하면 그래도 구독자를 팔로워를 많이 만드는 게 좋으니까 1년 안에 구독자 만 명 만들기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그 강의를 또 배워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하는 글로 이렇게 막 썼는데 22년 1월 달에 시작해서 22년 11월 20일 날 만 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책을 저 책을 다시 네. 글을 쓰기 시작한 아들하고 경매한 걸 내용을 쓰다가 그걸 써머리로 딱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게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4개월 만에 6만 명이 들어왔어요. 저도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아니 그럼 이제 그렇게 인스타에 그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예, 예. 왜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과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댓글을 봤더니 아니 뭐 저기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매라는 거 부동산 관심 없었는데 네.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도 공부해 볼래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이 그때 그 제 팔로워의 50%가 됐더라고요. 네. 20대에서 30대가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참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 열심히 사는데 뭔가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출구? 그런 출구들이
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 뭔가 그 출구 중에 하나를 찾은 것 같은 희망이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팔로우를 많이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튜브는 이제 한 3만 명 정도 구독자 된 채널이 있으신데 잠시 이제 활동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예. 뭐 추후 계획은 있으신지? 그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 활동을 거의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요거 경매하면서 요렇게 저기 젊은 친구들이나 좀 애기 엄마들이나 조금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도 경매 강좌를 왜 안 하냐. 네. 이걸 배우고 싶다. 어디서 배워야 되냐. 그래서 다른 학원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들이 이제 너무 요청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초보 강좌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홈피에 올리려고, 홈피를 하나 만들려고. 오, 네, 네. 네.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교육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거군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경매 교육을 하기보다는 아들에게 전하는 이게 몸수련, 마음수련 이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그쪽을 너무 많이 원하니까 제가 이거는 그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유튜브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초보 강좌, 예를 들어 중국 강좌 원하시면 나중에 그걸 올려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달 정도 홈페이지 만들고 준비를 하고 구상하다가 이렇게 초보 강좌를 올려놓으면 솔직히 초보 강좌만 듣고 이 경매를 실행해서 낙찰을 받고 수입을 만든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히 하는 행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 습관에서 나오는 지혜로서 뭔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스스로 찾아가고 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러면 이거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뭔가 그거를 차라리 알려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강의를 하려고 해요. 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네 번 하고 전체 내용은 강의 내용은 12주 정도, 3개월 정도. 네, 네. 그래서 매달 그냥 구독료 1만 원. 오, 한 달에? 예. 네. 듣다가 듣기 싫으면 구독 때려치고 편하게. 네, 네. 근데 그걸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하면 습관이 되지 않을까? 네. 제가 경매 사이트 물건 보는 습관을 같이 공부하면서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물건 보는 습관은 들고 그 물건을 보면 내 주위에 있는 경매 물건 나온 거와 내 주위에 있는 부동산 물건을 대조해 보면 흥미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흥미가 생기면 본인이 이제 차츰차츰 알고 그 다음 단계도 배우고 네. 나름대로 찾아가고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의 그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서 예, 거기서 예. 이제 월 구독료 한 1만 원 정도 해가지고 예. 매주일에 라이브 강의를 해서 네, 함께 네. 성장하는 예, 경매를 예, 하면서 예. 더 나아가서 시장은 경매지만 이제 몸수련, 마음수련까지 확장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 얘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네. 왜냐하면 그게 되면 이 돈 버는 거는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그랬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구독자분. 이제 공부를 이제, 어쨌든 여기 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구독자분들께서도 부동산 경매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면, 제가 한 공부 방법은 처음에 질문을 찾는 거였어요. 질문을.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답을 찾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답을 찾는 교육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답을 써야 되는 이런 교육인데 궁극적으로는 답을 찾는 교육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거는 질문을 찾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질문을 찾다 보면은 답을 찾게 되고 그 답을 찾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꾸준히 해서 가면 이게 나만의 노하우가 돼요. 이거를 노트를 새 거를 하나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매 책, 제 책을 한번 봤다. 그럼 거기서 궁금한 점을 그 줄마다 이렇게 질문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책을 보건 아니면 네이버로 검색을 하건 뭐를 하건 주변 사람에 물어보건 아니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건 궁금한 거 물어봐 해가지고 답을 써요. 그리고 뭐 나면 그 다음 질문들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럼 또 질문 쓰고 답 쓰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노트를 만들면 그게 나만의 노하우 비법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이 날 겁니다. 분명히. 요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짧은 시간하고 적은 노력으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돈은 오래 가지도 않고 또 하나 그렇게 벌려고 쫓아다니면 분명히 부동산에서는 사기를 당해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진행해서 하루에 한 제 생각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분명히 3년이면 그 노하우 비법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버시면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8년에 21억 원 벌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표님도 네. 제가 책 봤는데 네. 아버님하고 네. 그 부동산 그 하신 실력이 엄청나시는데 네. 저 그 책 보고 도움 많이 됐어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들이 알바해서 번 돈 천만 원으로 서울에 집 샀다의 저자 이원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